텀블러 발라야 돼. 배고픈 족장님. 이 정도 상황이면 안 좋은 랭킹 몇위쯤 될까요? 제일 하위예요? 왜냐면 남비아도 불고기만 먹었거든 방에. 근데 컸어. 여기 물고기 딱 컸어. 저는 이거 주제 패야지. 입사님 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뭘 버티지? 뉴질랜드 대표하고는 다르게 먹을 게 전혀 없죠. 우리가 원칙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주위의 환경을 모든 활용을 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 우리 스스로. 이것도 또한 생존의 방식이고. 바르디아 입성 2일차. 맹수를 만나기도 전에 배고픔이라는 복병 앞에 먼저 지쳐버린 병만족. 과연 병만족은 생존의 기본인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혹시나 무슨 그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좀 걱정이 됐어요. 저기 보여? 이거 얼마 만에 먹는지 편견이에요. 아니 근데 되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스아스 위태위태 중력을 거스르는 자 밸런싱 아트. 7개국의 목소리가 만드는 환상의 하모니 몽땅 합창단. 10살 탭댄스 신동의 환상의 퍼포먼스 스타킹 기대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에서는 러블리스타일 쇼핑몰 레미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불닭발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세스토킹 클래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잘나가는 화장품 미지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